복제? 다 가져가. 올빼미만 뺍시다. 사바나가 나오겠어 설마? 아 그냥 빼지 말걸 그랬나? 참 애매했네. 화염포! 이건 화염포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요렇게 가져가 주시면 다음 턴에 보고 센 게 나오면 화염포를 죽여버리시고 약한 게 나오면 화작으로 죽여버리시고 별게 안 나오면 복제로 걸어주시고. 호호호호호호. 랩터라 랩터톱톱톱톱톱. 아 고민되네. 죽일까요? 복제할까요? 복제 한번 할까? 저요? 의자가 왜 이러지? 거울상 압박감 느끼죠? 수리 검포 명치치겠는데. 아 죽일걸. 복제. 저거는 근데 저기 화염포로 죽이면 되겠다. 아퍼. 아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물 딩딩이.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자 어 조심해 조심해. 정신 차려. 화염포! 잘못 생각. 수습생 두 명 낼 뻔했어. 두 명 내면 영코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 조심해. 때려봐 때려봐. 여기 때려봐. 다음은 사코. 늑대 기수 꼭 있을 건데. 마법 감시. 저건 별로인데. 저건 마음에 안 든다. 감미 전차. 물딩딩이 3. 이렇게 데미지들이 다 약하냐? 코스에 맞춰서 돼. 다음은 오코. 거미. 거미라. 이거를 아 이걸 못 죽이네 이거를. 이걸 어떻게 죽이지? 이거 화작도 안 되잖아. 어 안 좋아. 필드 너무 많이 깔렸어. 안 좋아 안 좋아. 좀 압박감 좀 줘야 되거든. 어 나이스. 잠깐만요. 어차피 낼 거면 수습생을 내.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벌어 죽여주시고. 설득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이거나 먹고. 어, 좋아. 딩딩이 때려주시고. 아 이거 이 콤만 때리면 되는데. 그래도 얘가 이걸 못 공격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화작을 여기다 먹였어야 돼. 아 못 먹이지? 영능 안 되지? 수습세 안 죽어. 얼었잖아. 다음은 6호라서 돌침. 어, 노노노. 이거 죽이고 얘한테 돌침 박아야겠군데. 어, 검은 날개요. 아, 징표. 어? 지금 거미 공격하지 않았어요? 아, 죽으란 얘기구나. 나이스 화염포. 잠깐만. 하, 애매하구만. 애매하구만. 이 녀석이 징표만 안 걸렸어도. 연포 한번 해보자고. 지금 연포하면 손해야. 어쩌죠? 어떻게 한담? 아니야 지금 차라리 연포해서 여기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여기 맞으면 요 녀석을 저기 돌진해가지고 한 대 맞추고 물정령하면 되거든. 만약 연포를 안 하고 요걸 맞힌 다음에 뚫어버리고 돌진하면 요거까지 죽어야 되거든. 돌진하면 어쩌죠? 호스트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담? 어차피 화염포에도 없어요. 아 몰랐다. 연포다. 나이스. 잠깐만. 별로 손해인 것 같은데 굳이 바꿔줄 필요 있나? 도발인데. 아 이거 도발인데. 아 이거 비룡 연포했으면 더 좋았을걸. 올빼미. 아 때리자. 거기서 나오네. 7코. 어 이거는 비룡 하자.
됐다, 이기겠다. 내가 유리해. 카드가 한 장 더 많고 하수인도 두 마리나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됐어 됐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다고. 됐다고. 다음 턴에는 팔코니까 뭐 얼룩 받아서 안고 거미전차 부대장은 내지 마자. 얘가 벗기니까 엄마 아까워. 죽일 수 있는 애 나왔을 때 돌진으로 죽이고 7 데미지. 나 양초 못 가져간다. 흑점쟁이 살상. 아 6 데미지. 아 명 엄청 아파요. 명치를 날리시겠다. 아 치유로 보셔서 정말 다행이야. 더러운 녀석. 치유로 봐. 북미애들 역시 쿨해. 딱 봐도 진 줄 알지. 나가자. 야씨 쿨하다 북미애들. 힐하자마자 아 틀렸다. 좋습니다. 사실 북미가 쉽네. 북미가 더 쉽네. 쿨한 녀석들. 그래 시간 아깝지. 벌써 4승입니다 여러분들. 자, 전설 좀 뽑을게요. 여기서 3승 자러 갑니다. 프로들도 북미가 제일 어렵다고 했다고요? 그건 저기 프로 레벨이죠. 저 전설들 나는 여기 밑에니까. 제이나 그 상대는 요수미. 야로시. 요수미 왠지 동양적인 이름인데 전사네요. 전사 투기자 완전 꾸졌잖아. 근데 어떻게 4승까지 왔지? 실력자란 얘기 아니면 대기 좋구나. 4승 전사면 잘한다는 얘기지. 대기 완전 좋구나. 나쁘면 안 됩니다. 요수미. 뒤에 1, 2, 3 붙는 거면 딱 한국인이라고? 아니야 외국인도 1, 2, 3 붙이죠. 동전? 도끼? 도끼? 이글? 악어. 아, 나 이코에 나갈 게 멀록밖에 없는데. 아, 멀록 하나 붙여주시고 화작 매겨주시면 되겠네요. 아, 잘하는데? 잘해. 그럼 내가 멀록 한 마리 살아서 하수인으로 리드 볼 수가 있는데 죽였어 일부러. 일부러 죽였다고 저거. 내가 딱 치고 화작 치면은 내꺼 멀록 하나 살거든. 미리 쳐버린 거야 일부러. 한 마리로 두 마리를 바꾼 효과. 적당적당해. 얼음만 살 필요 없고요. 화작을 쳐야 되니까 화작을 치면 2코가 남아. 오. 좋다. 아 분위기 좋아. 4승 전사 고생했지만 법사의 벽 앞에서 무너지다. 카와 아카리님 법사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와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에 오코. 오코는 퀘스트를 많이 내는 게 좋아. 깜깜. 아 괜히 냈나? 이거 죽는데? 아 이거 비록 낼걸. 까마져. 괜히 냈네. 죽으라고 냈네. 그래 얼음화살 해도 되는데. 얼음화살 하면 이거 살잖아. 아 잘못됐다 이 실수. 어 너 그만. 오케이. 하하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도 얼음화살 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잠깐만 57. 오 큰일 날 뻔했어. 6호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업. 쎄 버리는 게 낫겠지. 불안해. 아 물정 내고 싶었지만 혹시나 불안해. 오 1짜리가 뭔가 왠지. 스페라 좀 던져주세요. 불안하다. 죽여버리자. 아 물딩딩 냈으면 지금 얼려 있고 물딩딩이 여거 박살 내면서 화작 매겨. 아니 이글. 7코 와사비 화염포. 잠깐만 어차피 화염포 쓸거라면
기록으로 드로우를 보고 부대장 꺼지시고 너는 얼려주시면 난산남맨 무기 못 바꾸게 하고 다음은 팔코니까 가토민드 용사 나가면은 4, 2, 7 데미지 누누 어 좋지 않아 이 녀석 죽여야겠는데 뽕뽕이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간지나게 돌진 돌진 반드시 승리하리라 해주시고 하작으로 죽여주시고 너를 어렵게 죽여주시고 너를 얼려주신다 너무 깨끗한 플레이입니다 대박입니다 좋습니다 더 때릴 수 있어요 다음에 또 가토민드 2, 4, 4, 8, 10 데미지에 1씩 얻으니까 13 넌 13이야 하용 하나 남으면 끝장이네 좋습니다 얼려버려 냉동 정사로 맞아 개짜증나 전사로 계속 얼리면 짜증나거든 와우에서도 짜증나는데 여기서도 짜증나지만 소용돌이 아 고철덩에서 돌아왔네 저 녀석이 안좋아 안좋아 아이터 크로그 얼릴 수 있는거 없나 어쩔 수 없나 죽어야 하나 가토민드를 하면 2 3 3일 역을 죽일 수 있어 물딩딩 가자고 물딩딩 가면 물딩딩 트로그 아 이렇게도 죽일 수 있네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하진 하나 공격 이걸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죽여주시고 이렇게 야 근데 어차피 데미지 1차인데 이걸로 죽이고 저걸 얼릴 걸 그랬다 그쵸 야, 노스랜드라 하지만 1 업됐기 때문에 꽁꽁 로봇이 더 효율적인데 어차피 물딩딩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지금 도끼로 얘가 죽잖아 피냄새 알면서 왜 그랬냐고? 다 내고 나서 생각났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이거에 도끼를 찍어주실 것이요 그렇죠 4 데미지 3 3 6 6 8 8 13 요걸 내면 4 데미지 가토민드 내주시고 아 5 데미지가 없네 물딩딩 좀 아까운데 위험한데 물딩딩은 무조건 명치 쳐야 돼. 그리고 설상의 시작이다. 다 명치 시작이다. 왜냐면 올빼미가 있기 때문에 아 화장 못했다. 아 화장 1 데미지 소마 스노우볼. 어차피 올빼미가 있기 때문에 두 발 한 당 정도는 뚫을 수가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바꿔주니까. 그래도 넌 죽었어. 너 33. 6, 8! 아 이겼다! 에이! 클럽버렸네! 하염포! 전사하셨어 실수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하, 다행이네요 법사가 좀 세긴 세 오지 좋다 북미 폭격기라고 아이 막 그런 말 하지 마시 덱도 안 좋은데 폭격기라뇨 그 정도는 아니고 전투기 정도? 뭐야 뭐 북미에요? 약하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제이나! 그 상대는 발리라 등뒤 조심해 후회하게 해드리죠 누구야? 발리라 도적? 미국에서 돈 좀 벌어볼까? 아, 올빼미 가져갈 거. 물딩딩 도적한테만 연락 받으면 돼. 무기를 못 쓰게 하라고. 어허!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7승 갑니다 7승 엄마 뱃소리라고?
야 이게 얼마나 명곡인데 무슨 엄마 뱃소리 난리야 이거. 뭐 나도 잘 안 듣는 노래죠. 예. 맞아. 자, 뭐 캘리포니아 드림입니다. 진짜 엄마 뱃소리일 수도 있다고? 진짜일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일 것 같아. 아 이게 하수인들이 많냐. 큰일났네. 너만 화작으로 죽이고. 화자로 지금 내가 낼 수가 없어. 근데 어차피 낼 게 없네. 죽이시고 저거 나오면 다 화작으로 죽여버리고 다음은 4코니까 화작으로 죽이면 2코짜리를 내야 되니 2코가 없네. 나와봐 나와봐 능민아 어떻게 해 빨리. 안 하구나 안 하구나.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단검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단검하고 소환수를 낼 작정이야 저 녀석은. 이럴 때는 힘들 때는 언제나 벌목 벌목맨. 아, 여기 나왔는데 저거 어떡하냐? 저 나왔네, 저거. 죽여야 되나? 죽이면 나는 이 코를 아무것도 낼 게 없어. 그럼 이 녀석이 단검지를 연락이 할 거란 말이야. 안 죽이면 이 녀석이 나가면 단검이 받고 그냥 이 녀석이 죽여서 얘는 벌목기 하나 나오기 때문에 하수인상으로 쌤쌤이요. 쌤쌤. 쌤쌤. 쌤쌤이야. 하지만 이 녀석이 하수인을 내서 여기 맞으면 이 녀석으로 정리가 되니까 피해야 돼! 아, 그걸 맞아버리네. 그럼 완전 똥망. 마나 맛이 나네 이거. 지금 패배 맛이 나네요. 똥망이에요. 똥망. 똥크망. 좋지 않아요. 아, 그냥 저걸 낼까? 오코. 꽁꽁. 꽁꽁 좋아요. 꽁꽁. 이거 일단 죽이고 생각해. 죽이고. 연 녀석. 그래 딱 4데미지만 넌 얘를 맞출 것이오. 하지만 이걸 도적을 딱 때리면 실수할 일이 2분의 1로 줄어들죠. 그렇게 하나요? 정말 교과서적인 플레이야. 굉장히 뛰어난데 역시 오승은 첫. 아 뭐야 이거 실수도 안함? 다들 선생님에게 주목. 실수도 안함 이거. 선생님한테 주목. 큰일났다. 뭔가 기름이 발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빨리 나와야 돼. 올빼. 아 양변. 아이고 양면 좋긴 한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하지? 3짜리 있나요? 3짜리? 3짜리가 없네. 아 이거 선생님 이거 하긴 얼려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아 이거 꽁꽁! 어쩔 수 없어. 꽁꽁해. 하수인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니까 꽁꽁하고 부딪히면 화작하면 되고 안 부딪히고 명치 때리면 그러면 어떡하지? 맹크독. 부딪힐 것까지 다 필요 없다. 다행이다. 소환수 나올 거 같았어. 괜찮아, 괜찮아. 아, 저 엉뚱이. 아, 아파, 엉뚱이. 아, 호사비 골렘.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도발 좋다. 딱 3 데미지라 좋거든요? 57, 572, 57, 잠깐만, 57. 그냥 바다 거인? 그냥 바다 거인? 바다 거인 그냥 내면 쟤는 얼려있으니까 공격을 못하고 4, 1, 5, 7. 안 죽거든요? 박어? 박어? 나 박어! 물딩? 딩딩? 물딩? 맞아 맞아 도적이니까 무리할 필요 없어. 하수인을 많이 깔자. 그 다음에는 박어가 5코가 되죠. 그렇지 명치로 와라! 아 그냥 불곰 때린 게 낫겠다. 아프다. 아, 좀 아픈 거 같은데. 다음에 박어 냅시다. 박어 당황했어? 갑자기 멈췄니 얘가? 당황했어. 계산이 실패했어. 이거 두 개 받고 불곰 죽이쇼. 그러면 내가 물딩딩으로 널 죽일게. 아 공격을 안 하시겠다. 이 녀석 봐라 이거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 정신 차려. 박어를 내면 화염포 화작을 못한다. 화작을 매겨야 둘 중에 하나를 화염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박어를 못 낸다. 박어를 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녀석을 죽이면 2분의 1 확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죽으면 되는데 화염포를 한번 봅시다. 화염포를 한번 보시고 화염! 오거퍼! 오거퍼 죽고요. 자 이렇게 된 이상 이걸 얼려버리 얼리지 않으면 탁 치고 탁 탁 치고 탁 아니면 탁 이걸 쳐주면 몸으로 때려야 되니까 아프다. 얼려 죽여버리지.
잘못 생각했다. 어차피 이 자리 나오잖아. 명치를 쳤어야 됩니다. 완전한 극심한 손해. 5데미지. 둘 중에 하나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어차피 나오는 녀석을 왜 쳤지? 쳐도 나오는데. 뭐지? 혼절? 기습? 절개? 아 괜찮아 괜찮아. 치자마자 뭔가 잘못된 걸 들었지. 그래 얼렸으면 저거 안 맞네. 아 너의 잘못이다. 윤정령 너의 잘못이야. 너가 그럴 줄 알았어. 개손해 났네. 괜찮아 아직까지 보여주지마. 치유로봇 치유로봇 보여주지 마시고 일단은 드러그죠 드러그죠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누누 기계 누누를 내면 누누를 박을 것이요. 누누를 안 내면 둘 중에 하나를 박아야 되는데 압박감이 느껴지지. 만약에 이걸 화작을 치면 누누가 못 나가고 수습생이 나갈 수 있어. 수습생이 안 나간다면 굉장히 빡세지는데. 글쎄요. 회복할까? 자, 1, 5, 7, 8, 8에 기름이 발리면 3, 3, 6, 8, 6, 8, 6에 14, 14에 포칼 하나 돌아간다면 죽을 수도 있겠군. 그래.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꺼져! 기름, 기름 콤보, 기름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정리해, 정리해. 정리 중 해야, 투기자는 정리 중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개답답하네. 정리해야지. 눈 찢는데. 여러분, 매너 채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채팅 안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훈수 두지 마세요. 네 마법은 주문 파괴자. 하하. 칼부. 이러면 죽네, 박어가. 아, 칼부가 있네, 거기서. 대피하지, 난 두목. 당장 꺼져. 잠깐만, 천천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 요걸로 요거 정리해주시고 화작으로 용기에 정리해주시고 요걸로 정리해주시면 된다. 느낌이 조하님 행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가토 민드맨 좋아. 화작 정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죽는거거든. 어차피 바이터 트로그가 맛이 감이 이상. 명치를 때려버린 수부도 있지만 명치 때리는 것도 아깝고 바꿔주시고 다 죽여주시면서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해. 아 박어가 있어. 올빼미 올빼미. 아 올빼미 나와도 소용이 없는데. 아 이거 큰일이네. 박어 어떻게 죽이지? 얼음화살 얼음화살. 아 십자군 너와 나이스. 잠깐만 죽여줘. 오잖아.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 너무 아까워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깝다. 이거 박아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박죠 뭐. 기름이야 기름. 기름만 주시면 이득 보려고 하지마. 박어 그냥 세게 나이스. 트로그 어차피 침묵돼서 쓸모도 없는 거. 기습. 아 일 남았고. 뭐 어떻게 할라? 친다고? 친다고? 그래. 어차피 맞아. 좋습니다. 아니야 투기장은 어설프게 명치 달리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정리 정리해야 돼. 정리 정리. 나이스 6승. 좋아. 가토민드 매너 채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혼수 넣지 마세요. 안 볼 거니까. 여기 왜 이렇게 쿨하냐고? 여기 딱 킬각 나면 그냥 바로 나. 인성이 없네. 사람들이 맨날 김치식설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우리 한국인들을 비하했었는데 진짜 빨리 나간다.